이거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 이거 빨간색 많은 거 그냥 여러분들 판단 못하면은 이런 것들만 걸러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떤 오너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뭐 기술을 개발한다? 성공할 수도 있겠지. 근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실패의 케이스가 되는 거. 나머지 제약회사들 다 똑같아요. 헬릭스 미스고 뭐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장밋빛 전망은 제약 바이오에서 0.01%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0.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제약 바이오에서 돈 벌었다고 회사가 가지고 차박권니 뭐니 하면서 막 떠드니까 배가 아픈 거죠. 배가 아프니까 나도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를 시작하다가 그냥 거짓골 못 면하는 나쁜 악순환이 되는 거. 사실상 뭐 에코프로처럼 저렇게 2차전지를 엄청나게 주가 부양해서 뭐 퇴사하니 많이 하는 거는 0.01%가 아니라 0.000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번 생이 끝일 거니까. 이거는 에코프로 하나만으로 끝일 거니까. 다음 전례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로또랑 똑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또. 많은 사람이 당첨된 로또. 전 세계가 밀어준 로또. 그런 시장이 비트코인이랑 뭐랑 이렇게 상품이 계속 바뀌면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도전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대다수의 자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현실은 이 대다수가 거지가 됩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 많이 말씀드렸죠. 멀리 볼 필요 없잖아요. 영풍재지. 멀리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풍재지. 그 다음 또 뭐 있어? 다우데이터. 그 다음 또 뭐 있어? 세방. 이런 것들. 이거를 만든 극소수 100명 안 되는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이 수천만, 수십만의 자본을 다 가져간 거라니까요. 제 방송만 꾸준히 보셔도 그런 것들 다 피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무너진 게 아니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손실 본 사람들이 매물대가 이만큼이나 있다 보니까 여기서 평단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들 마냥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얼마나 큰 도박판을 꿈을 꾸고 전재산을 밀어넣었겠어요. 여기까지 100%예요. 100%. 전재산 밀어놓은 사람 많아요. 여기서 한 번에 전재산이 마이너스 70%가 날아갔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대출 껴서 답 없죠? 하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사는 것과 다 똑같아요. 노력해야지 여러분들 돈을 버는 거지. 주변에 뭐 남 따라 뭐 갔다가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운 좋게 강원랜드 가가지고 빠친거 땡겨가지고 777 나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따라갔는데 777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게 강원랜드에 폐인이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래 정지는 정지되기 직전까지도 언제 거래 정지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나요? 거래 정지되기 직전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야 우리 언제 거래 정지할게? 우리 요날 1월 2일 날 오후 10시에 아니 오전 10시에 장 시작하고 1시간 후에 거래 정지 시킬 거야. 이러면 이 주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그냥 내려꽂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홈캐스트 이런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이러면 이거 회사에 문제 있는 거예요. 조만간 얘기 나오는 거. 근데 이런 걸 갖다가 핫다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이거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멍청하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건 핫다가 아니라 가족 가지고 베팅하는 거예요. 가족 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야, 난 돈 벌어본 적도 있고 이거 뭔데 나한테 가족 가지고 베팅했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왜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 얘기 못하죠. 아무 얘기 못하잖아. 30% 마이너스짜리 하한가 잡았을 때 반등 나와가지고 단시간에 10%라도 수익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투자를 하세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사고 저런 거 사고 저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왜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열심히 사셔가지고 한순간에 이렇게 모아왔던 거를 갖다가 저처럼 한 방에 날려먹지 말라고요. 그나마 저는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셔가지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답 없습니다. 집에 어느 정도 자산 없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바로 그냥 인생 날아가는 겁니다.